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거제도에 있는 산과 바다 식당을 다녀왔습니다. 이 집은 여러분들 특별합니다. 정말로 지금부터 산과 바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채널 뭡니까 여러분들? 숨은 맛집을 찾는 여행은 즐거워 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너무 부산 사람인지라 바로 옆 동네인 거제도로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거제도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 부산에서. 근데 거제도에 여러분들, 제가 현지인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숨은 맛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숨은 맛집, 여기 거제도가 여러분들 진짜 엄청 크거든요. 솔직히 부산보다 커. 거제도 자체가 면단위도 있고 동단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늘 면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거제도 사등면에 있는 삼과 바다라는 식당인데, 이 집의 하이라이트 갈치조림하고 돌솥밥,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돌솥밥만 먹고 싶고 갈치조림 둘 다 솔직히 먹고 싶었거든. 근데 솔직히 둘 다 어떤 메뉴가 나올지 솔직히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아, 여기가 여러분들 주소가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4길 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앞에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편하게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주얼 여러분들 합격입니다. 반찬이라든지 나오는, 그리고 이 돌솥밥을 여러분들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안에 여러분들 영양밥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와 대박, 보이십니까? 와, 안에 잡곡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박입니다 이거. 와우, 갈치, 돌솥밥, 여러 가지 반찬들. 와 이거 봐봐. 우야, 아니 너무 이 건강 맛이잖아 이게. 대박 아니야? 이렇게 알죠? 싹 퍼가지고. 와 근데 여러분들 밥을 진짜 많이 주네요. 보통 이렇게 많이 안 주거든 돌솥밥을. 이렇게 이렇게 알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숭늉, 숭늉 싹 넣어주고. 네, 밥을 고봉밥이야. 고봉밥. 와, 잡곡밥인데 약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밥만 먹어볼게요 제가.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 와 된장. 와 여러분 된장 실합니까? 와. 와. 너무 맛있다. 그리고 돼지고기도 좋네요. 돌쭉이 느낌. 여러분들, 와 갈치입니다 갈치. 갈치를 살로 이렇게 다 거물려서 요거 그대로. 어 부드러워. 어 갈치조림 맛있다. 제가 여러분들 제주도 가서도 갈치조림 먹어봤지만, 갈치조림
진짜 솔직히 잘해야 되는 메뉴거든요. 아 근데 맛있네요. 잘 배웠다 이 양념에. 갈치가 그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 역시 이런 거제도 같은 데 와서 이런 걸 먹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먹기 힘들거든. 갈치 먹을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살 진짜 쏙쏙 다 빼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밥에 있는 갈치 살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란 입에. 그리고 여기가 쌈밥 느낌으로. 와 이거 미역 있네요. 미역이랑 이게 또 좋아하는 사람 또 한 장이지. 밥 이렇게 싹 올리고 그 다음에 양념장 올려서 이렇게 또 이렇게 먹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 참고로 반찬이 매일 다릅니다 여러분들. 반찬 다 직접 하시기 때문에 재고 맨날 하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갈치 조림 소스에다가 밥을 싹싹싹 비벼가지고 아, 이것도 미치지. 와 근데 밥이 너무 맛있다. 밥 안에다가 여러 가지 막 잡곡을 넣었으니까 막 입에서 막 향이 막 우와. 반찬 맛있네. 와, 이게 딱 싸가지고 쌈이라. 와, 요 밥 위에다가 갈치 같이 싹 올려가지고. 넣어서 밥이랑 싹싹싹싹 비빈 다음에 여러분 이거거든. 와 여러분들 드디어 하이라이트인 숭늉. 와 진짜 여러분들 건강식이다. 빠지면 안 되거든 이 숭늉이. 와 인데, 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밥 다 먹은 다음에 이 돌솥에 남아 있는 이 숭늉, 이것도 대박이거든. 와 너무 맛있다. 와, 숭늉에 딱 그냥 김치 하나 딱 올려가지고 이 상태로 그냥, 절대 싫어할 수 없는 맛. 김치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이 상태로 바로 이거 봐 언벌리러블. 그 다음에 갈치도 올려서 같이. 아 역시 밥도둑. 와 아 좀 싹 올려서. 아, 숭늉 대박. 와. 아. 아, 진짜 배가 터지는
커질 것 같습니다. 저는 배관. 와 진짜로 여러분들 우리 채널 자체가 20 맛집 채널이라서 저는 항상 매번 식당을 들어갈 때 기대 아닌 기대하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근데 이 집은 일단 제가 오늘 시킨 거는 갈치랑 돌솥밥 이렇게 한번 시켜봤는데 많습니다. 도루치기, 장어탕, 갈비탕 등등등 뭐 오리고기, 오리불고기 뭐 이런 거 돼지갈비도 있고요. 근데 일전에 일각을 같은 경우는 돼지갈비로 또 유명했던 집이더라고요. 제가 또 한번 알아보니까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 맛있다 맛없다 이런 얘기는 뭐 해봐야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먹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한마디 여러분들이 이 집에 와서 먹고 가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막 돈 아깝다 이 얘기는 이 생각은 안 될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거제도가 여러분들 굉장히 크니까 거제도 관광하시고 여기 그리고 사등면에도 뭐 여기 또 해수욕장도 있고 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여러분들. 둘러보고 힐링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먹는 거는 빼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왕 가는 거 맛있는 데 가서 먹자는 거죠. 이왕 가는 거. 근데 저는 제가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다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는데 배 터지게 먹을 거고요. 서비스 정말 좋고요. 양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면은 젊은 사장보다 좀 나이 있으신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장님이 좋잖아요. 딱 그 사장님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마음껏 먹으시고 뭐 또 다른 뭐 관광지를 가시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사등면에 있고요 여러분들. 산과 바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산과 바다라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전 오늘 갈치랑 돌솥밥을 먹었는데 오셔가지고 자기분들이 먹고 싶은 분들 메뉴판 보고 먹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찾 그리고 금액도 여러분들 그렇게 안 비싸. 거제도에 와서 여러분들 이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 여자친구든 어린이든 뭐 어른 노인분들도 충분히 와서 드셔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라서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전 오늘 진짜로 와 이 상가 바다 식당에서 정말로 맛있게 와 여러분 돌솥밥 이거 진짜 강추 강추. 그 다음에 갈치 진짜 잘 조려져 잘 조려져 짭짤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갈치 먹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데 와서 먹어봐야지 어디서 먹어보겠습니까. 그리고 반찬도 네 다르고 다 직접 하시는 거라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라는 거 그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아무튼 전 오늘 맛있게 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